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5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파란색이네요. 좀 지우고 시작했습니다. 후, 자, according to 따르면이죠. 따르면. 자, 새롭고 컨트리뷰션 논란거리가 있는 롤이네요. 논란거리가 있는. 자, 하이퍼디지스는 가설. 자, 가설에 따르면 끊어주시고, 자, 애그리컬처는 주어죠. 농업. 자, 농업은 may have a pp, 약한 추측이죠. 아마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climate, 기후. 이 주제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요게 주제로 시작합니다. 주제. 토픽 센텐스. 자, around는 대략. 자, 8000년 전에. 자, it seems. 그것은 뭐뭐인 듯하다. 그래서 the concentration of the concentration을 주어네요. 자, 이렇게 다시 묶어야 되겠다. 자, concentration of the carbon dioxide. 이렇게 묶고요. The chief greenhouse gas in Earth's atmosphere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eems 뒤에 뭐 대생략 됐다고 봐주시고. 자, 실제 주어는 concentration 농축. 자, 농축인데 어떤 농축이냐면 오브 이렇게 또 한 번 더 묶어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의 농축은 그다음 동격이에요.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뭐예요? 자, cheap 주요한 온실가스. 주요한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의 농축은 in Earth's atmosphere 대기. 자, 지구의 대기에서 비관이 동사예요. 실제 이 concentration이 시작되는데 climb하기 올라가기를 시작해서 천천히. 그럼 지구 온난화가 천천히 시작되었다. 언제? 대략 몇 년 전이죠? 한 8000년 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순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this. 자, 이거 뭐 말을 되죠. 이것은 아마도 또한 have forestalled 방지했을 것인데 다음에 빙하 세기를. 뭐 말 돼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자, Rudiman also think that. 또 Rudiman 또한 나왔죠. 그럼 Rudiman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얘는 또한 그랬어요. 앞에는 뭐예요? 얘를 찾아야 돼요. 얘가 나온 다음에 루디만이 말하고 또한 말했다가 맞습니다. 지금 얘는 날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How this happened?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것도 말되죠. 디스. 자, 루디만, 윌리엄 루디만은 자, 환경과학자인. 이게 나왔죠. 그럼 일단 얘가 무조건 앞에고 얘가 뒤에요. 그러면은 B하고 A고 하는 거 답 보시면은 여기 안 나오네요. 답에는 B, A가 나오는 거 찾으면 사실상 5번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여튼 그것도 조금만 볼게요. 자, 이 루디만은 과학자는 그리고 기후 역사학자인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어났다고. 왜냐면은 농업이 퍼졌기 때문에. 자, far and wide 이것도 말 되죠. 멀리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올라갔다. 그래서 B하고 A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자, 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또 나와요. 자, 이것은 came after about 오게 되는데 대략 2000년 동안. 자, 그러면은 CO2 이산화탄소의 감소 후에. 자, 그리고 according to climate model based on earlier alternative advice. 다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게 뭐냐면은 this가 말하는 게 이산화탄소 증가인데 근데 뒤에 보시면은 감소 후에 다시 증가했다 해서 사이클로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감소해온 후에 증가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상 B보다 지금 C가 더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이 시절을 시작하고 있다고 치면 설명을 이 시절 이전을 설명하는 C가 앞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상 문맥에 맞기 때문에 C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스부터 보시면 디스는 이산화탄소 증가. 아, 좀 시끄럽네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자, after about 2000 years는 대략 약. 자, 2000년간의 감소 후에 감소. 잠시 감소죠. 감소예요. 감소 후에. 자, CO2에. 자, 웬 그때 자, according to 또 따르면 또 나왔네요. 자, according to climate model. 기후 모델에 따르면 자, based가 지금 또 과거 분사예요. 앞에 나오는 모델 수식해주고 자, based on 초기의 alternation 교대. 자, 교대인데 저 ice age 빙하기. 자, 그리고 interglacial 쓰는 간빙기.
그러면은 빙하기와 간변기가 교대로 일어났다는 초기의 모델의 기후 모델에 따르면 끊어주시고 자, 또 CO2 레벨은 이제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됐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뭐뭐 했었어야 됐다 뜻이요. 그럼 지속되어졌어야 되는데 to fall 감소하는 것을 그럼 지속적으로 지금 CO2의 레벨이 감소했었어야 하는데 그 다음 증가했다가 나오는 게 지금 B죠. 그래서 여기 CB로 순서가 갑니다. 그래서 다시 B로 가서 보면은 자 How this happened? How this가 말한 것도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증가 자 어떻게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일어났을까? 자, 그 다음 윌리엄 루디맨 동격이죠. 자, 엔바이러멘탈 환경과학자 그리고 클라이밋 역사가 근데 기후 역사가 자, 기후 역사가인 자, 실제 주어는 윌리엄은 자, 동사는 thinks 3인칭 단수로 생각해 자, 이시 말한 것도 여기서도 이산화탄소 증가예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는데 왜냐면은 자, agriculture, 농업이 자, spread, 퍼졌기 때문에 far, 멀리 그리고 넓게 자, farmers, 농부 자, 농부들은 cut, 자르고 태웠어 충분한 수풀을 자, to send, 보내기 위하여 자, about 대략 자, 200 billion, 뭐 200, 그러니까 2000억이죠 2000억 톤의 CO2를 자, send 전치사 지금 into 썼어요 into atmosphere 대기로 보내기 위하여 위하여 기업은 보냈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CO2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다시 A 보시면은 자 this 여기서 this의 해석은 뭐냐면은 태운 것 태운 거라고 해도 되고 태워서 이제 우리 좀 더 설명하면은 CO2를 대기로 보낸 것이 자 may have pp 또 약한 추측 아마도 자 forestalled 그러면은 예방 갑자기 내 마음 지 마음대로 들어가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예방 자 예방했을 것인데 다음 ice age로 원래 ice age가 왔어야 되는데 농업 때문에 지금 CO2가 증가해서 안 왔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또한 생각하는데 the event는 출현 자 출현인데 뭐 Irrigated rice farming까지 Irrigated는 관계수업 자 관계수업으로 된 관계수업으로 말하면 물대는 거예요 물대는 것으로 된 자, rice farming이 쌀농업 자, 쌀농업이 자, 또 삽입절 around 500 years ago 대략 5000년 전에 자 resulted가 동사예요 결과가 되는데 자 extra dose 여분의 양 그래서 도수라는 것은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양인데 of methane, 메탄가스죠. 자, in atmosphere, 대기에.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얼어 죽을 것을 지구온난화로 막았다. 뭐 이런 주장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사실상 the projected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yield. 그래서 지구온난화에서 농업이 뭐 나쁘게 보면은 어떻게 본다? 우리 굉장히 안 좋은 지구온난화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주장은 지구온난화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안 얼어 죽고 살고 있다 라고 아이스에이지가 안 왔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이 이산화탄소 농도에 미친 영향